현지 시각 9월 19일 이스라엘 국방부가 5년간의 개발 및 양산 노력 끝에 현재 운용 중인 메르카바 4 전차를 개량한 바락 전차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락은 우리말로 번개를 뜻하는데 이스라엘군이 총기나 유도탄 등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메르카바 4 전차는 이스라엘이 1979년부터 배치한 메르카바 전차의 최신형으로 1999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바락은 메르카바 4 전차의 기동성과 화력은 유지하면서 생존성과 상황 인식 능력을 발전시킨 개량형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018년 7월에 바락의 개발 및 설계 관련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육군은 전차 승무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목표를 더 정확하게 찾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줄 첨단 인공지능과 스마트 미션 컴퓨터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 사실을 공개할 때도 전차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감지 및 처리, 차량 지휘관을 위한 통합 센서 및 증강현실 헬멧,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의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 가운데 눈에 띄는 건 LB 시스템이 개발한 아이언 비전이라는 첨단 관측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탑재된 아이언 비전은 포탑 위에 주간 카메라와 열상 카메라 등을 갖춘 첨단 관측 시스템과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전차장용 헬멧이 연동돼 움직입니다.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통해 표적의 종류를 분류하고 전장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아군 차량에 자신이 확보한 표적 정보를 전달하여 대신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을 위해선 이스라엘군 전차의 표준 장비가 된 라파엘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인식 향상을 위한 360도 주야간 카메라, 독립적으로 표적을 획득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센서, 드론 방어를 위한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락에 장착되는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차 선진국의 전차들이 속속 채택하고 있듯이 아이언 비전에도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있는데 얼마나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